제가 침실 녹화가 사라져서.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입니다.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침실. 예, 바이오하자드 7 DLC인데요. 침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침실하고 다시 악몽 깨고 반교하고 그래. 예, 일단 뭐 침실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침실은 이제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야, 엄마가 또 이렇게 밥을 만들어 옵니다. 착한 엄마야. She wants you to be her big brother. Oh, now don't get too excited. Don't jump up and down just yet. You want to be part of this family, you gotta eat like family. 그래가지고. That smells good, don't it?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러는데. 엄마, 오늘부터 우리 인연을 끊어요. 저를 호주에서 파주세요, 엄마.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정성과 사랑으로 저를 때릴 거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네요. This looks delicious. Very delicious. It looks great. Oh, good. I'll be back in a little bit to check on you. Wait. Is there anything else to eat? You don't need nothing else. Now eat your goddamn supper. 이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먹고 사냐? 일단 뭐 방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방 탈출 게임이랑 다를 게 없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제 숟가락 뭐 이거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어 주시고 야차! 정말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게 묶어 놨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준 다음에요. 여기 있는 랜턴 먹어주세요. 이제 이 게임은요, 엄마가 이제 종종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시계와 같은 시간. 저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알려드릴게요. 이 시계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닫아주세요. 이 게임은 미리미리 이렇게 닫는 습관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가운데 라이터, 먹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액자 있잖아요. 이 제목 없는 그림 시가 제일 왼쪽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단, 그림대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또 어딨냐? 바로 이제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얘를 이제 돌리다 보면 저기 바늘이 딱 떼집니다. 좋아요. 이 바늘이 떼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얘를요 다시 이쪽에 놔주시고요. 왜냐면 아직 이거를 맞출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쪽 와서 이거를 꽂아주신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그림 이거 먹어주시고 이게 종이 칩니다. 꼭 문을 닫아주신 다음에 원래 있던 곳에 제자리에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림 맞죠? 서랍장 닫았죠? 그 다음에 랜턴은 위가 아닌 밑에 걸어주시고 액자는 제가 들고 있어도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멍청한 아줌마 엄마. 그리고 이제 앉아줘서 태연하게 연기를 합시다. 마가라타 기다리기. 닫아주시고 밥 먹지 마세요. 피답니다. 정말 어떻게 만든 밥이길래 사람을 죽일 정도냐. 저 먹다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은 저거 하나만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남은 두 개는 제가 들고 있어도 됩니다. 제 주머니는 최소 도라에몽 주머니이기 때문에 저 자식이 보이는 거 말고는 확인하지 않아요. 잠시만 나 와이병! 랜턴
빨리. 엄마 왔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 내가 악몽에서 멘탈이 깨졌나봐. 이거를, 이런 실수를. 이제 숨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죽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간에 일단 죽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 놔둬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다 저의 노림수입니다. 예, 푸설이라고 하죠. 저의 설계. 예차! 예, 지금부터 진정한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게임. 죽으면 아주 바보입니다. 멍청한 놈이에요, 아주 죽으면. 저는 이제 깨봤기 때문에 절대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요. 이제 뭐 힌트는 안 줘도 되겠죠. 이 라이터만 먹고. 바늘만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을 내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액자는 건들지 말고 여기서 이것만 열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액자 먹어주시고 종 치면 문을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제 제자리잖아요. 이제 완벽합니다. 아까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느냐고 좀 혼이 났네요. 일단 랜턴 놔두고 다시 앉은 다음에 저 58초 뜨는데 무시해주시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끔씩 멍청한 분들이 저기 이 그림을 안 갖고 갈 때가 있어요. 저 와인에 있는 그림을 놓고 갈 때가 있는데 또 자기는 뭐 도라에몽 주머니다 이런 헛짓거리 하면서 그런 분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에이, 아무 소리 아니에요, 엄마. 야, 아들의 사생활이 있는 거라고요. 이제 막 문을 잠그고. 아니, 엄마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아들의 사생활 같은 거 말이야. 그 손에 막 휴지 묶고 막 그런 것들 막 존중해줘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저 엄마가. 아우, 내가 그릇에 똥을 싸도 이것보다 맛있어 보이겠다. 하, 엄마? 그리고 이 엄마가 밀당을 시도합니다. 연애 고수. 잠시 기다려봐. 이러면서 밀당하죠.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런 거에 걸릴 리 없지. 야, 엄마, 음식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요. Come on now, eat up. I made that just for you. 너만 위해 만들었단다. Don't worry. I'll be back real soon. 이게 변기인가? 디테일로 보면 변기인데. 이야! 좋아. 아니, 뭐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지금 이게 딱 봐도 국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수프잖아. 저런 거 이제 흐르면 휴지로 닦으면은 당연히 손에 휴지가 묻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의 그 뭐냐, 이상한 말들 하시는 분들은 뭐 성드립 자제 좀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은 겁니다, 이 악마들아. 하여튼 머리에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휴지? 휴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하는 거지. 저처럼 순수해져 봐요, 사람이. 제가 옛날 별명이 첫눈이었단 말이야. 꽂은 다음에 이제 이 제목 없는 그림필을 여기 놔두면은 여기서 책이 열리죠. 여기서 이제 바늘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를 갖고 오신 다음에 ABC로 또 놔둘 수 있습니다. A. 저 다 알파벳 알죠? 비타민 C예요. 놔두면 또 책이 열려요. 오픈북. 그러면 여기서 포크, 단풍잎, 이제 뭐냐, 숟가락 순서가 나오는데 저 순서는 저 왼쪽에 있는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이렇게 놔둔 다음에 비밀번호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숟가락을 클릭해 주셔서 조사를 하면 이 숟가락에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과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포크에는 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단풍잎. 왼쪽이 포크였니? 얘가 뱀이었나? 뱀, 사과,
자가를 눌러주시면은 문이 열리고요. 하! 이 방탈출 카페 아주 어? 그 뭐냐 치트키는 한번 깨본 곳을 다시 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저 옆에 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 먹어주시고요. 이 칼로 이거를 미리 부셔주신 다음에 열어둡시다. 그리고 이 밑에 포크로. 아니 포크가 안 왔구나. 아 미안해요, 나 포크가 없었구나. 이 열쇠가 그 이제 탈출용 열쇠인데 포크는 우리 엄마가 갖다 줄 겁니다. 그 포크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5시로 맞춰줘야 돼요. 3시 4시 그 전에 무서우니까 나 다 닫았나 확인하고 다 놔뒀나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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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요. 완벽해!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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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턴을 다시 밑에 걸어주시고 손에 숨긴 다음에 이 자물쇠는 저거 이제 열어놔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서 자연스럽게 마가리타를 기다리기를 눌러주시면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하나밖에 몰랐던 바보가 갑자기 또 새로운 음식을 라면을 준비해줘요. Keep it down. 엄마! 역시 야식은 라면이 최고지. 국 먹어달라고. 아니 이거 먹으면 아니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데미지 입어요. 요즘 음식으로는 독을 안 놓고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니까. 저 엄마는 요리 스킬 마스터가 분명해. 아, 얘 루카스 아닙니다. 얘는 클랜시예요. 루카스의 친구라고 생각 하고 있는 개죠. 에, 엄마, 아 라면 꿀맛 꿀맛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크와 저 뭐냐 저 불 붙이는 걸 주는데 천상의 음식 같은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을 천상으로 보내줍시다. 천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누가 들어왔니 이래서. 아니에요 엄마, 밀당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허접한 떡밥에 걸리지 않습니다. Well, everything seems in order. I figured you still hadn't eaten yet, so I brought something else for you. Just 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프 먹어주시고 포크 아까 말했던 이거죠. 이걸로 열어주시고 좋았어요. 아까 비밀번호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봤죠? 이 위에 걸로 포크로 그래요. 초코로브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쪽에서 포크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면은 클랜시라고 영원히 고통받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를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반대편 가서 이걸 먹어주시고 여기에 불을 비춰주시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 사용 라이터 파이어! 또 소리 들렸죠 여러분들? 코로보만 빨리 코로보에서 이것만 빨리 먹고 이거 챙겨주시고 이쪽에 그림 뒤 놔두고 다시 밑에 랜턴 놔두고 저는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헤헤, 엄마 아진램이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어제 깼는데 그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 싱크가 밀렸다 해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또 밀당 시전하죠. 아니 엄마가 제대로 된 음식을 주세요. You better eat or I'm gonna shove it down your throat. 사실 먹여주는 걸 원했지. 엄마가 착해. 먹여준대요. 좀 약간 츤데레끼가 있어가지고 아직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목구멍에 쑤셔놓는다고는 하는데 나쁜 말이 아니지. 이 위에 이걸로 떼주시고요. 이제부터 랜턴고리 A는 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 반대편 가서 이 위에 이거를 또 떼주시고요. 이제부터 이 랜턴고리 B는 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와 B를 조합을 해주면은 철조각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랜턴을 이 안에 넣어주시고요. 저기 이제 메두사와 뱀 머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철조각상으로 제가 이제 저 항상 말하지만 저 퍼즐 마친 벌써 경력이 23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즐은 정말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뱀 조각상은 포크로. 난 처음에 이게 왜 포크인지 몰랐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맞춰주면은 세상 컨트롤이 필요하죠. 좋아요. 그럼 저거를 먹기 전에 침대를 밀어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가기 전에 침대를 밀어주고 여기서 이제 칼 들고 칼 무조건 늘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뱀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엄마랑 맞다이를 치면 됩니다. 소드마스터 야 유승용 김어찌입. 자 엄마의 이제 어머님의 이제 목구멍에 바람구멍을 또 뚫어주시고요. 여기서 뱀열쇠 쓴 다음에 열려라 문! 튀어! 랜턴 들고 밝은 길을 이렇게 가면서 하면은 침실이 간단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하자드 7 침실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